손으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입술에 달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목회자로서는 갖춰줄 게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보면서 어제 밤 한심을 못 잤어요. 과연 이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과연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매물과 물질의 문제는 주님이 하시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 걷지가 않고 목회자라면 잘났든 못났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과 관계가 열려져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저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그 반면에 삼일째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이거 틀어줄 때 장옥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수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작곡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월세거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하자는 중에 이 작곡 작사가 떠올라서 1년 반 만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갖고 나 같은 그 인생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찬 복음서가 한 곡이네요.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저 목사님이 됐죠. 그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입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에게 맡긴 남이 열려져야 되고 열리진 반드시 그 삶 속에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우리는 목회자로 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군과 같이 좀 불러줘갖고 전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마귀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고 장옥주도 목사가 돼서 성공했는데 우리 말씀으로 내게 임한다면 먼저 그 이와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하나 더 예약 드릴게요. 됐어요? 네, 됐어요. 해보세요. 네. 할 수 있다. 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심 말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주께서 이사야 65장에 너희 그들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에게 내가 알기 전에 내가 그들을 이미 전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막힌 남이 열리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대한 육대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힌 이의 실험을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표적이 분명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인내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 종들로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또 인사하세요. 여기 만남 좀 틀어주시겠어요? 만남. 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삶은 주님이 하셨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정준영 회장이 부자 된 것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스웨덴에 가서 거북선을 보이면서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보셨어요? 그 동전을 갖고 스웨덴을 갔어요. 우리나라는 500년 전에 이게 철갑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에? 아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정준영 그 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만남 한번 보고 이 만남 내가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 정준영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분은 목회하면 설교 성경도 중요하지만 나라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정준영 씨, 정계대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의 대통령의 업적을 한번 쫙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을 받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손에 깨뜨려줘요. 그래야 어디 가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돈 500원짜리로 스웨덴을 가서 보여준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철갑절 만들었으니 나라는 불쌍히 보지 말고 이 돈에 합해 있는 걸 봐라. 그래서 500원짜리 가져가서 배 세 척을 뭐 했어요? 외화를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서 이게 내가 스웨덴에 가서 이렇게 내가 배 세 척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할 수 있는 배에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차기철이가 총을 폭소면서 야 이 사기 같은 늙은이야. 응? 어디 한 번이 이러냐. 아니다. 전화 걸어봐라. 전화 걸으니까 사실 배 세 척을 그 하청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500원짜리로 자기 나라의 얼굴을 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500년 전에 철갑전 만들었으니 반드시 이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내놓으니까 청와대에서 지도를 확 펴보면서 너 갖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데를 집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찍으면 찍으니까 그죠? 찍었더니 거기에 포항이 된 거예요. 포항에서 하는 얘기가 각각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셔요. 뭘 약속해 주냐? 이 배 만든 당시에 이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다 돈을 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인정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네 정신력이 좋으니까 찍어줬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하루 이틀 만들겠어요? 3년을 만들어갖고서 그 배가 완성될 때 정준영 그 고인께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가 반드시 잘 되겠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정준영이란 분이 오늘이 있어서 오늘 현대란 그룹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오늘 50년의 역사에 순복음이라는 재단이 조인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운동이 대단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뭘 인정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분은 우리 무기는 뭐냐? 우리는 말씀을 갖고 나갈 때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제가 왜 잠을 못 잤겠어요? 내가 못 자니까 원장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분들 제가 2시 반에 문자를 했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도무지 감각이 안 든다. 나를 위해서 좀 분별을 해달라.
그랬더니 자 새벽 기도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는 뵌 건데 애는 놔야 되고 이 아이는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가야 하는데 이게 막연하다. 어디서 손을 봐야 좋을지 어디서 할지 수술을 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 고린도 후서의 설교체가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쫙 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막힌담을 헐어야 돼요. 그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장이 안 좋으면 내가 다시 콩팥이 안 좋아서 소변을 못 듣듯이 내가 이 온몸이 체질이 건강해야 여러분은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 사람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첫째 우리는 뭐냐? 마스크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입는 옷, 작업복이라도 이제 할 시장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무엇을 하든지 젠틀맨이 되어야 돼요. 네? 첫째 뭐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면 여러분이 큰 거울이에요. 그쵸? 그 거울이 뭐냐? 오늘 보나면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는 뭐냐? 어떻게 어떤 남한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뭐 사진들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도 없어요. 예수 딱 믿고서 다 태워버렸어요. 일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근데 그게 아주 왜곡순대도 그나마 성령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했어요. 아들까지도 갈라 없애버리고 암 세 번에서 항암제 맞지 않기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렀다면 그분이 나를 사인하지 않고서는 저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냐?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 세 곳이에요.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세상 사람도 얼굴을 정형을 성형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죠? 그 얼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역이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을 딱 보면 복사가 와도 잡을 수 있는 은사가 있든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박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띡 들어요. 저 뒤에 계신 사나이 남자분이 얼마나 성경을 그냥 그대로 앉아서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나 갖고 있는 게 좋아서 내가 오라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66권의 바이브 맥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라 새 것이 됐다면 우리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새 사람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굴 구할 수가 없어요. 기생나도 청탁군을 감칠 적에 내 가정을 구원시켰다고 했더니 그 청탁군 얘기를 하니까 감춰준 지 건너주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군사입니다. 하늘나라 군사예요. 그렇다면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죠? 새 것이 됐다면 보세요. 17절의 중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새 것은 새 것대로 살아야 돼. 염려 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러진 걸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13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마세요. 이미 어저께는 과거예요. 오늘은 새 일이에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져서 발을 뜰 때마다 나는 우리 총재님을 새로 만났다. 아멘. 서리세요. 총재님. 총재님. 아, 여러분이 그러라니까. 총재님. 처음 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총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다가도 군대에서는요, 그냥 벌떡 일어나야 돼요. 상관이 오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저를 가르쳤던 헌법 교수가 있는데, 같이 강의를 같이 해요. 지금 막 학생들은 안 일어서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전송 먹어서 일어서요. 왜? 스승이기 때문에. 그 스승이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그래갖고서 오면 어쨌든 간에 남이 하든 안 하든 그분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뒤로 빠져버려. 왜? 너무 나보다 30년 앞서 있은 분이라
감히 그분한테 할 말을 묻는 거예요. 목회 20년 하다 보니까 스승이 그렇게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게 갇혔으면서 너희들이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근데 우리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검신 걱정, 아들 딸 가스 건너 월불 보야 되고 집세 보야 되고 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 저도 염려해서 잠을 못 잤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이루셨어. 아까 우리 한 목사가 그냥 화끈하게 해서 내가 이건 화끈한 게 아니야. 이건 화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두드겨 봐야 돼. 이거는 그분들의 영적인 취지를 봐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서 향취를 맡기만 했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바울은 뭘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고린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을 보세요. 후서 보세요. 열어보세요. 새것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 한 목소리로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 내가 부득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가 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40년 전에 그가 세 번째 이끌려간 자이라. 그 14년 전이 언제냐면 바울이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눈이 열려준 게 14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 오늘 이 아까 성경 새벽에 내가 잠을 자자면서 보면서 아 우리 우 목사님이 13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가 오대양 육대주가 바울이 눈이 열리듯이 모두 종들이 눈이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비둘이 거둬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냄새난 것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볼 때 바울은 어떤 환난이 와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 드리는 저 목사님께서 모자 쓰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무나 전진적인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어렵다고 거기서 쓰러지지 마세요. 왜 고난이 내게 위기냐 자꾸 위기 나한테 와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욥을 보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이루신 도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 드렸더니 아름다운 결산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14년 전에 새하늘 붙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새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천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보세요. 오늘 3절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고리와 하나님만 아시라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귀 이르지 못함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약한 걸 위해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진하게 할 생각에 두려워하는 그만 두어라. 여러 계시가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지 않게 하기므로 내가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단을 줬으니 이는 내가 저서 너무 자고지 않게 하려함이라. 이것을 내가 떠나기 위해서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리라.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고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목회 먼저 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 다 그렇다 그래. 다 그렇다 그래.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자고자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한 쓰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만남종과 요정을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겁나 건 없어요. 우리 유목사님을 딱 두 번 뵈는 거예요.
근데 왜 잠을 못 잤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저는 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한 발을 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손에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과의 맡긴 남이 떨어져야 행운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인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6장 8절을 보세요 6장 8절에 6장 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전하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호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께서 8절 9절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인태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 500원짜리 가지고 영어도 통하지 않는 스웨덴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스웨덴을 가서 이렇게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철갑절을 만들었으니 그 배를 만들고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오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전하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하지 자고자하지 않게 해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는 계속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저는 눈도 실명이 같은 사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스 남발을 보지 못할 만큼 캄캄한데도 하나님께 눈맹이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으신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일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근데 나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랑하는 종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첫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 막힌 담이 열리려면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세 개만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시편 66장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취임 예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시편 66편을 보세요. 66편 1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66장 18절에 6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공독드립니다. 66장 18절 시작.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부흥사가 돼도 내 마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덩어리가 이 우물이 묻어도 금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건 여러분 목사예요. 전하의 목사란 말이에요. 그 목사의 자질을 가르쳐 뭐냐 악을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을 갚는 것까지는 우리 어부 목사님의 총지기 말씀하듯이 누구하고 탓한다고 그게 해명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약한 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 편이에요. 대표는 대표와 또 여러분 총재는 총재 그 편에 임원들은 임원 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허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운행이 나기까지는 오늘 우리는 뭘 품지 말으라고요? 66장 18절 한 목소리 저도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 기도가 소리가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이 찬송이로다 저가 내 기도를 모르셨어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으로 내가 거두지 아니하겠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셔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께서 죄악을 품지 않아요. 오장육계주가 무명한 자 같잖아. 유명한 자요. 아, 네. 여러분께서 그 능력이 교회마다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 네. 두 번째 뭐냐. 맡긴 단만 얘기할게요. 우리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역대하. 17장, 역대하 보세요. 7장, 역대하 7장.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찾으셨죠? 664 시작. 7장 14절이에요. 664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지 말고 오늘 그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옛날에 어머니가 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이렇게 소박을 당해서 내가 이래서 이거에 머물면 안 돼요. 목회자는 그건 부설이야. 이미 다 그게 있었기에 오늘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한 가지 말하면 우리 거시기는 소학교도 안 나왔어요. 선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사람 여기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선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중매로. 근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나는 대학원을 나왔고 하늘과 땅 사이 무지하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상상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좋은 자리에서 중매를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까지는 그분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태몽 꽂고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 폭치마에 별을 받았대요. 달을 받았는데 그 치마가 벌벌 타면서 그 치마가 속치마가 안 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을 받았는데 별을 이렇게 떠나가고 달을 받았다. 그게 군인간이니까 막 당신 딸이 큰 장성이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너는 이미 부모 뱃속에 있기 전에 내 태가에 불렀나라.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이블 성경이 우리 속에 머리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탁 잡으면 땡겨서 이것은 내 거야 딱 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되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여러분은 왜 여사를 무시하느냐면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스크린을 비춰주면서 읽어요. 간증을 안 해요. 저는 얘기를 왜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라면 어떤 것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온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이 뭐냐? 말씀. 말씀이 뭐냐?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죠? 첫째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 모세오경 다섯 개를 썼잖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율법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삼일째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쯤의 결론은 뭐냐? 바울이 너희가 율법으로 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듭나서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해라. 한란이 오나 한란은 지나가게 있는 거라. 삼천을 바라보라. 삼일째 하나님 역사니라. 그 성령의 역사니라. 구약의 하나님 만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 구약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내 부활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삼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자 성령의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허물을 말해봤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허물이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허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 허물이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을 고치는 거울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결론을 끝마칠게요. 그러면 하나님 남의 허물을 가리게 될 때 요한일서 계시록 바로 앞이죠. 요한일서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1장 18절에 한 목소리 공독 드립니다. 일서 18절 한 목소리 시작. 일서 1장 18절 시작. 요한일서 1서 1장 하나님 말씀 1장 9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저를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오랜 육대주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 지름했습니다. 허물을
막은 것은 헐어져야 돼. 이건 요거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뚝이 무너지기 전에 그 뚝을 잘 쌓아야 돼. 그래서 교회고 이 집회 장소고 포도밭에 여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여우는 뭐냐?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뭐냐? 이간질이에요. 이간질할 때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열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세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이 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막힌 담을 헐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우리 신랑 뭐라고요? 무직자.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바보 온다리처럼 글씨를 가르쳤어요. 기역니은 디귿 성경책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글을 알게 되다 보니까 노름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노름으로 빠져버니까 여색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빠르다 보니까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 끝나 보니까 딸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차근차근 정리하시는데 아주 멋있게 이렇게 그냥 끌어둔 것처럼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까지는 말씀이 없고서는 안 돼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환난 올 때마다 그러나 친구를 있어야 돼요. 내가 위기당할 때 저 친구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저께도 걱정이 돼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밤 2시에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강 원장한테 사기해. 이건 애기 뱃속 상의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강 원장이 앞뒤 무릎을 탁 치면서 결정 내리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결정 내릴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 거라 이건 이러고 저러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배를 탔어. 풍랑을 만나든지 태풍을 만나든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다. 풍랑을 찬단하신 예수, 물에 거신 예수, 우리 나갈 수 있다. 시장은 미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비둘만 거둬주세요. 바울이 14년 거둬주듯이 고향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14년 전에 뭐 잘못 보지 마세요. 아멘. 오늘부터 천안이 여러분은 배를 탔습니다. 아멘. 우리는 막힌 담이 열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인내합시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목표로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인내합시다. 아멘. 인내하고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천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감사할 것도 없다. 시편 130 요거 찾아야 돼요. 전진하는 거 136편 시편 136편 하나님 말씀 우리 136편 찾으셨어요? 시편 100 다 읽어야 돼요. 시편 136편 아멘 찾았죠? 136편 11절 보세요. 시편 136편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돼요.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정말 잘난 놈 잘난 대로 쓰고 또 못난 놈도 못난 대로 쓰듯이 시편 136편 11절 시작. 이스라엘 저를 중에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을 펼친 이에게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에게 그 군대를 홍해를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16절까지 시작. 그 백성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6절 다시 보세요. 그 백성에도 인도하여 광야로 뭐래요? 통과하게 하신. 여러분과 전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날이 광야를 통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끝갖고 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겉옷을 요단강에 내뱉어서 무슨 강이지? 요단강이죠? 세 번 들어가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저도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거지 바벨론은 뭘 보셨어요?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가지 그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다 온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가다 보면 반드시 겉옷이 거지 옷이 그걸 이불도 되고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지 바벨에서 얻은 걷어버렸어요. 걷어버릴 때 그분은 신뢰했어요. 우리 누드지 옷을 벗어버리세요. 저도 벗어버리고 여러분도 벗어버려야 내가 세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거지 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만 나요. 두더기 냄새. 흔 옷이라도 빠르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스크를 자꾸 자기가 보고 웃으세요. 어떻게 웃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소리하세요. 나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정말 이쁘다. 여러분을 자꾸 칭찬해야 돼요. 아우, 나 코가 납작하지 이러지 말고, 이야, 너 매력적이다. 코가 이쁘다. 너는 작품이다. 제 눈이 원래 아주 싸놓았어요. 독사처럼. 예? 아주 싸놓았어요. 근데 싸놓은 돈 가지고 내 인생이 좋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야, 은수가 네 눈이 어떻게 이쁘니? 벗겨졌구나. 착하다. 우리 머리도 그래. 머리가 빳빳했어요. 머리가 어쩌면 넌 말을 잘 듣니?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꾸 칭찬하세요. 나를. 나를 존귀하게서 존귀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장이 제 이식장이에요. 근데도 얘한테 아침마다 안수해요. 너 저렇게 이쁘니? 착하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만큼 장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참 날씬했습니다. 그러나 날씬했던 걸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원래 말을 더듬이에요. 아까 성경이 더듬죠? 더듬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안 더듬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새 것이다. 나는 기적이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나는 대사, 나라의 나는 대사다. 여러분 미국 대사 사건 나왔었잖아요. 그죠? 한번 피입 사건 날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답게 사세요. 없어도 멋있게 사세요. 우리 친구 왜 멋있는지 알아요? 멋쟁이에요. 콜류만치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좀 보질 못했어요. 근데 멋있어요. 근데 그 몸이 뱄어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못 듣고 조그만 어때요? 날치나 못 듣고 뚱뚱한 어때요? 꿈보면 어떻고 안경 쓰면 어때요? 다 장애자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자처하지 말고 나는 왕 중에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늘나라의 대사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막 그러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순복음 신앙에서 바울 서신을 올해 만 8년째 강의를 해요. 아사에서 강의를 하면 1일당 15만 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세아를 정리하고 순복음은 무료로 봉사를 해요. 기름값 들어가죠? 8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큰 난란 당할 적에 그걸 이겨냈어요. 물질은 모여서 써져 여유 있는지 모르나 나한테 큰 자산이 되었어요. 어저께 밤에 몸다리 하는데 너가 8년을 희생해서 바울의 헌정을 전했지 않느냐. 오늘 5대장 6조주는 너의 갖고 있는 그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용하고 그 초대교회처럼 동용하고 나눠라. 그래서 그 모습을 서로 다 이렇게 다듬어 가면 세계적인 종들이 나오고 그 여자라는 타이틀 버려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갖게끔 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비늘이 걷어졌어요. 바울이 새 하늘을 봤어요. 모세공화서도 모세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성막만 짓고 내려와서 성막 짓는 법만 가르쳤지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혈기는 가나안 땅을 못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그 혈기 때문에 수 없는 걸 버리고 수 없는 걸 아버지의 허리를 쳐서 환도뼈가 부러진 어린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종들에게 앞에 무술 다 말을 하오니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 종들에게 권세 있는 종들을 만들어주셔서 마지막에 전세계 5대왕 6대주로 전하계시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고 섬기는 교회 전세가 아버지 건물을 사게 하시고 월세는 전세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영원히 열릴 때 그 뜻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첫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동행하셔서 전할 때마다 잘못된 것이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자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